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되게 바빴어요. 최근에 이제 일도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바꾸면서 아예 책상도 바꾸고 모니터 암도 달고 모니터도 새로 하나 드리고 여러 가지 좀 새로 싹 리뉴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책상 세팅이 끝났고, 저번에 쓰던 책상 세팅보다 더 깔끔해진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좀 뭔가 일을 하고 싶어지는 느낌도 있고, 책상이 마음에 들다 보니까 뭔가 자꾸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제 책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런 걸 쓰는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큰 대대적인 변화는 이 맥스튜디오입니다. 아, 정말 나오자마자 주문을 해서 거의 한 달을 기다린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배송 언제 되는지 언제 출고되는지 봤던 한 달 동안 목 빠지게 기다려서 받은 맥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이 컴퓨터를 바꿨기 때문에 모든 세팅을 바꾼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저한테는 의미가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촬영을 하면서 4K도 사용하고 또 이제 4K 10비트 또 그 이상의 포맷을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처음 노트북을 샀을 때 맥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때 파이널 컷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애플로 돌아가 볼까 하던 차에 이 맥 스튜디오가 출시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이제 울트라까지는 아니고 맥스 모델에다가 이제 GPU 코어수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 말고 다른 PD님들이 대부분 맥이기도 했고, 또 그 평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아서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프리미어도 돌려보고 파이널컷도 돌려보고 이제 여러가지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아직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맥 스튜디오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라서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으로 제가 신경을 쓴 제품이 이 모니터입니다. 자, 모니터는 LG에서 나온 울트라파인 4K 32인치입니다. 원래 보통 듀얼 모니터를 두 대 쓰는 경우에는 보통 27인치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그냥 큰 게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넓어서 고개가 자꾸 돌아간다, 너무 넓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더라고요. 울트라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이랑 잘 맞는다는 말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써보니까 쨍하고 선명하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스탠다드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진 보정을 하거나 색 보정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의 색감이 과장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색을 표현하는지,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스탠다드한 색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굉장히 최근에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인데요, 바로 모니터 암입니다. 자, 모니터 암은 카멜 마운트에서 나온 고든 프리미엄 DMA였나? 아마 그 모델일 거예요. 32인치를 두 개 올려야 하다 보니까 좀 힘이 좋은 걸 원했고, 카멜 마운트 사이트에 가보니까 하중을 잘 버티는 그런 모델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골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하고 있고, 확실히 모니터 암이 있으니까 이 모니터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책상을 좀 넓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지금 요 보이시는 마이크 스탠드입니다. 모니터 암을 설치해 놓고 나니까 책상을 극한으로 비워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책상에 놓여있던 마이크도 공중으로 띄워보자 해서 마이크 스탠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은 모델이 뭐더라? 넥시 스튜디오 마이크 붐암 스탠드. 모델명은 NX-MBAS-01이네요 아무튼 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따로 그렇게 고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 이제 좀 괜찮은 마이크 스탠드 중에서 뭐 그렇게 너무 비싸지 않은 모델을 찾아보다가 뭐 괜찮다고 하는 모델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괜찮고 뭐 내구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구입한 제품은 키보드입니다. 이제 키크론의 K8 레트로 모델입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하지만 책상을 화이트로 바꾸고 또 이런 패드도 좀 그레이 톤으로 컴퓨터 색이랑 깔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존의 키보드가 너무 못생기기도 했고, 또 컴퓨터를 맥으로 바꾸면서 키 배열이 맥이랑 호환성이 좋은 키크론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탱키가 있는 걸 좋아했었는데 또 책상을 좀 비우고 싶기도 하고 막상 한동안 탱키를 일부러 안 써보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책상 공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편했습니다. 확실히 책상은 비우면 비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키보드 재질은 이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키보드가 묵직하게 딱 안착돼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무겁기는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를 들고 다니는 용으로 구입하기에는 조금...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이 책상입니다. 책상 같은 경우에는 모델도 진짜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데스커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때 제가 공유 오피스로 출근을 할 때 거기서 쓰던 책상이 데스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쓰면서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데스커를 골랐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새롭게 싹 바뀐 제 책상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는 책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상을 깔끔하게 바꾸고 나니까 기분도 좋고 뭔가 이 길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인테리어에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맥스튜디오 M1 맥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맥스튜디오의 스펙에 대한 리뷰는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영상 편집을 했을 때, 사진 보정을 했을 때 실사용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